300년 전 제주의 기록이 특별한 기억으로 피어납니다. 빠르게 찰나의 순간을 담기도 하고 긴 기다림 끝에 잊지 못할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시간은 훗날 각별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 몸 깊숙이 새겨진 강하고 부드러운 흐름을 온몸으로 기록합니다. 가슴이 벅차도록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천 가지 빛깔의 무수한 이야기를 담은 제주의 기록은 특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300년 전 그려진 화첩에 담긴 제주의 진짜 이야기. 그 기억으로 초대합니다. 제주박물관에는 보물 제652-6호 탐나 술력도가 기탁 보관돼 있습니다. 18세기 초 제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처럼 세밀하게 기록해 보여주는 탐나 술력도. 그 특별한 비밀의 문은 어떻게 제주에서 열리게 되었을까요? 탐나 술력도는 1703년 이영상 목사가 화공 김남길과 함께 이제 제작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영상 목사 그 후손이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1970년대에 처음 세상에 또 다시 알려졌어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보물이 지정이 되었고 탐나술력도가 이제 제주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이영상 목사 후손으로부터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제주도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상 목사가 제주도 내 각 고을을 순력한 후 화공 김남길과 함께 제작한 탐나 술력도. 당시의 풍속과 건축 양식은 물론 군사훈련과 경승지 모습까지 면밀하게 담아냈습니다. 제주도의 역사, 풍속, 그리고 지리 굉장히 많은 제주도에 대한 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잃어버린 제주의 어떤 풍광들도 담아내고 있고 제주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적, 건축물들을 보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탐나술력도가 단순히 제주의 역사 문화만을 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탐나술력도가 만들어진 이제 그 시대는 여러 지방관들이 지방을 돌면서 뭐 지리지도 제작을 하고 때로는 이제 기록화도 이제 제작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18세기를 전후로 한 조선의 모습을 또 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탐나술력도를 이 그림으로 표현한 문민심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우리 정약용 선생이 당시에 그 문민관 즉 수령들이 해야 할 일을 기록으로 정리한 책 이 문민심서라면 탐나술력도는 제주도에 한정해서 그 당대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전지역의 목민관이 해야 할 모습을 대표해서 그림으로 남겼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는 바로 이 후대에 나오는 목민심서의 그림판이다. 탐나 술력도는 조선시대 지방관의 술력을 기록한 유일무이한 화첩입니다.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21일간을 순력을 하게 됩니다. 시계 방향에 따라서 제주 동쪽으로 해서 남쪽, 서쪽을 거쳐서 제주 읍성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력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 28도면입니다. 각 읍성의 조점이라든가 진성의 조점,
또는 할 수 있는 연습하는 장면, 주로 군사적인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력 이전에 그려놓은 그림이 7개의 그림입니다. 한라장촉이라든가 또는 승보시사, 뭐 교례대력 이러한 내용들 그렇고요. 다음에 술력 이후에 네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건포배원이라든가 다음에 서문 두 면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사 시기가 미기재된 게 역시 네 개의 도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개의 도면으로 탐나술력도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탐나술력도의 큰 특징은 그 3단 구성이라는 겁니다. 이 3단 구성이 뭐냐면은 제일 위에 제목에 해당하는 그 표제가 있고, 그 다음 가운데에는 그림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그림은 술력의 내용들, 예를 들면 감교를 포장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점검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밑에는 하단부에 좌목이라 그래가지고 몇 마리가 있고 몇 상자가 이게 포장돼 있고 누가 왔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를,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바다와 돌, 바람으로 찬란한 제주. 하지만 섬을 지키는 것은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제주, 삶의 터전이던 바다는 왜구의 침입로이기도 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탐라술력도의 첫 장에 있는 제주지도 한라장촉은 군사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라장촉은 삼읍이었던 경계뿐만 아니라 제주읍성, 대정읍성, 정의읍성 그리고 아홉 개의 진성을 아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잘 보이도록 했고, 그것과 연계한 봉수와 연대, 이거를 지도를 통해서 정말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단독 도면으로 그린 지도로서는 가장 오래된 현존되는 그러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24방위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지역과 거리를 표시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북쪽으로는 이제 해남까지가 이제 970리고, 동쪽으로는 일본국까지 2000여리 해당된다. 그리고 12시 방향인 오이 방향에는 오키나와 유구구까지가 5000여리의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1시 방향에는 안남국 17000여리 이렇게 이제 거리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계산해내는 그러한 거리와도 상당히 유사한 수치에 해당되어지는 거리 감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대 통치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탐나술력도. 그중 군사 상황을 점검하는 그림만 12장입니다. 방어가 절실했던 섬의 상황과 대안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왜구들이나 이양선, 즉 다른 나라 배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할 게 군사적인 문제, 병기 문제, 그리고 그 진성, 즉 성을 지키는 곳,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함으로 인해서 변방을 지키려고 하는 조선 정부의 크나큰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진성 중 규모가 컸고 병력도 가장 많이 배치됐던 별방 진성. 별방 조점에는 당시 방어 실태가 오롯이 기록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집약된 정부를 화첩에 이제 담아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탐나술력도는 하나의 그림으로 제주 지방 통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탐나술력도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통치 행태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사적인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주를 즐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적인 기억들을 또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화첩이 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그 제주 생활, 제주살이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매체로 사람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탐라수족들을 이제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300년 전 과연 그 제주살이를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들 다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300년 전 제주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형상입니다. 이형상은 1702년 제주에 부임해 15개월 만에 제주를 떠나기까지 제주사리의 모든 것을 탐라술력도에 담았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형상 목사가 남긴 책만 한 250권 가까이 돼요. 이런 저술을 남긴 조선시대의 인물은 드뭅니다. 그것도 벼슬사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높은 산 같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식의 이 깊이와 폭, 요거에 사실 엄두가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형상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형상 목사는 제주 목사직을 그만둔 후 경북 영천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약 30년을 오로지 연구와 저술에 전념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범 142종 326권 책을 갖다가 저술하시는데 거기는 뭐 역사, 지리, 뭐 군사, 뭐 모든 면에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각 분야에 다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형상은 호연정을 짓고 이곳에 머물며 저술과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호연정 옆엔 그의 유품들을 모아놓은 유고각이 있는데요. 1979년도에 지정된 보물 652호 그 10종 15책 그중에 9종 14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악학섭령, 악학평고, 강도지. 여러 방면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음악서도 저술한 음악의 대가 이형상은 지리서 남한 박물도 남겼습니다. 제주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록을 남긴 이형상. 그가 남긴 기록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형상 목사는 탐라술력도를 제작하는 것과 함께 제주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중에 남한박물이라고 하는 지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라술력도가 그림을 통해서 제주 지방 통치의 한 단면을 표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으로 표출할 수 없는 부분을 남한박물이라고 하는 지리지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병화에 특히 탐라술력도 그 등행기가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말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걸어서 제주도 백록담까지 올라가면서 그 대자연과 생태들을 관찰하고 남한박물에도 나옵니다만 제주도의 식생 동물 38개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제주도의 기록을 남긴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 병화 선생이 제주도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다. 이형상, 그에겐 제주의 모든 것이 소중한 기록의 소재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제주의 면면을 그는 꼼꼼히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탐라술력도 중 건포배현을 통해 우리는 이형상 목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포배은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건포배은이 바로 이형상이 왜 이 탐라술력도를 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영상은 그 서문에다가 밝혔어요. 임금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여기 절제사가 됐고, 그리고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음사를 타파하고 불상과 그 다음에 신당을 다 불사르고 유교적인 교화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제주에 음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당, 무속 신당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사찰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교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영상의 미션이었죠. 그래서 그 미션을 해결하느라고 불을 태웁니다. 제주만이 아닙니다. 경주에서도 음사 회찰을 했습니다. 이영상 목사도 당시에 그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얼핏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요. 제주도민들의 어떤 저항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럴 정도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 이영상은 효령대군의 십세손입니다. 자신을 왕가의 일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그거는 왕을 대신한 교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할 겁니다. 조선시대 술력에 대해선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림으로 발견된 것은 탐라술력도가 유일합니다. 그 그림 안에는 많은 정보가 숨어 있는데요. 그 이영상 목사가 용현에서 이제 야유회를 즐기죠. 배를 띄워놓고 야유회를 즐기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 한 옆에요. 해녀들이 물질하고 있는 그림이 등장해요. 사실 목사의 유람에 굳이 해녀들이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린 화공은 그걸 빼도 돼요. 근데 굳이 넣었어요. 잡녀를 왜 표현을 했냐? 김남길이라든지 이영상은 쓸데없는 거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에서 유배를 하고서 제주 풍토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적신노체라고 해요. 적신노체. 그래서 해녀들이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가서 이제 전복을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관리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 탐라술력도에는 해녀가 소고라고 해서 아랫돌이 해녀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는 살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사실 이영상의 기록에는 본인이 해녀한테 뭐 옷을 입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그 변화에 이영상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냥 그릴 리가 없거든요. 뭔가 본인이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취병담, 즉 용현에서 뱃놀이하는 모습을 그린 병담 범주에는 산의 지형뿐 아니라 민가의 모습, 작업하는 해녀들의 옷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해녀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차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잡녀들이 가지고 온 걸로 음식을 먹고, 다섯 명의 해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녀의 그 행동 방식도 다 다릅니다. 처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물속으로 아예 들어간 사람, 얼굴만 내민 사람, 물에 떠 있는 사람, 이 다섯 명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태왁과 그 다음에 비창, 이런 것도 각기 들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비롭고 웅숭 깊은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제가 옛 그림들을 재해석을 해서 현대식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옛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찾다 보니까 탐라술력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어떻게 현대식으로 풀어내면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탐라술력도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해돋이 장면을 입체감을 살려 독특하게 표현한 성산 관일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를 담은 성산 관일을 재해석하고 있는 민화 작가 루시손. 음영을 넣듯 색을 넣는 발임.
붓에 먹을 스친 듯이 묻혀서 그리는 갈필. 소박하고 은은한 멋을 풍기는 일출 장면이 현대적인 감성을 덧입고 신성산관일도로 재탄생했습니다. 셀카를 찍는다든지 요트를 탄다든지 혹은 잠수함을 탄다든지 우도에서는 또 전기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보았습니다. 경이로운 자연에 스며들어 있는 오랜 시간의 흔적. 시대를 넘어 각자의 방식과 시선으로 담아내는 풍경은 특별한 기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유의 신미안으로 담아낸 성산 일출봉의 풍광. 이를 재해석한 작품은 또 하나의 특별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다양한 목축문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말 산지이자 최대 군마 생산지였던 제주. 탐라술력도는 목장의 형태, 말의 점검 방식과 진상 과정까지 생생한 그림과 글로 풀어냈습니다. 1703년에 만들어진 탐라술력도를 보면 조선시대 만들어진 제주도 군마장의 역사와 다양한 목축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장구마라고 하는 산마장의 운영실태와 그 다음은 전마, 구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구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말몰이하는 장면인데 1702년에 이루어진 산장구마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워낙 그 공간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6,500명 이상이 동원된 그야말로 말몰이 빅 이벤트가 산장구마입니다. 지금 그 산장구마를 위해서 그 원장, 그 다음에 사장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물량아리 오름 부근이라든가, 그 다음 구들이 오름 부근, 다음은 교례리에 있는 돈배 오름 그 부근에 원장과 사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게 목책을 박아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 다음은 사장은 원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치 뱀처럼 말을 한 마리 한 마리씩 통과시키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 사장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그림첩에 그치지 않고 18세기 제주를 알 수 있는 이야기의 보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탐라술력도에는 마을의 특징을 고스란히 살린 고유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라술력도에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불렀던 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바로 밑에 가면 영평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영평동이라는 마을이 영평상동과 영평하동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영평하동 위쪽에는 용강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당시 용강동이라는 마을과 영평하동이라는 마을은 마을 이름이 하나로 불렸거든요. 그걸 무두네라고 불러요. 무두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월평동, 영평동, 용강동 이렇게 바뀌니까 300년 전에는 그 이름이 없었죠.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면 300년 전에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주 읍성을 표현하는 탐라술력도의 그림들을 보면 특히 관하시설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이제 뭐 관덕정이라든가 또 지금의 이제 목관화, 성곽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탐라술력도에 상당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 뭐 그런 그림이었다. 제주도의 도시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제주 건축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관하 건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라술력도가 이 도시 역사든 또는 건축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능선처럼 유연하고
파도처럼 격렬하게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삶의 궤적들이 켜켜이 쌓여 한 판의 춤이 되듯 300년 전의 기억은 뿌리 깊은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이 형상은 이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또 기록화의 가치도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기억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면 마감이 되지만 기록은 길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이런 장면들을 그린 것들을 자기의 기억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역사 기록으로서 남기게 했던 역사의식을 가졌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밝혀진 사실은 이 영상 목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그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남기게 된 것은 그 유배받던 오시복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물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유배인 오시복이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하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남겨보라라는 그런 또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탐라 술력도 제작. 그 시작에는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유배인이었던 오시복인데요. 그 이조 판서,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한 오시복이 이제 이영상이 제주로 온 다음에 제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정현 감사리에 위리 안치를 가도요. 위리란 것은 가시 울타리를 두른다는 뜻이거든요. 출입을 금지하는 굉장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영상하고 오시복은 보름 간격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영상 목사가 사냥을 나갑니다. 교례 대렵이라고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시복한테 자랑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야, 그 대단한 장관이더라 자랑을 하니까 오시복이 아이디가 번뜩 떠오른 거죠. 야, 그러면 당신만 그 좋은 풍경을 볼 게 아니라 그거를 화공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친구들이나 친지한테 보여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상 목사가 탐라 술력도를 제작하게 된 거죠. 탐라록은 이영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해서 영천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15개월의 기록입니다. 지인들과 주고받은 시문과 소회 등을 기록해 그의 내밀한 사연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탐라 순력도를 제작하면서 오시복에게 글씨를 부탁합니다. 오시복은요 승정원 일기에도 나오는데 당대 최고의 명필입니다. 그래서 이 탐라 순력도를 제작하고 자기가 글쓰기보다는 차라리 당대 최고의 명필인 오시복에게 부탁을 한 거죠. 오시복이 그 탐라 순력도 서문을 썼다는 내용이 탐라록에는 들어있는데 탐라 순력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탐라 순력도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가 돼버리거든요. 거기에는 오시복에게 글씨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빼버립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거라고 짐작했던 거죠. 이 영상의 탐라록에는 탐라 순력도 서문에 비해 추가된 대목이 있습니다. 탐라 순력도 서문에는 빠져있는 오씨의 어른이 바로 오시복을 지칭합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교감했던 두 사람. 이 영상은 결국 유배인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하고 맙니다. 유배인을 온 사람을 향청에 잠깐 불러서 만났던 것이 화근이 된 거죠. 아, 이 어떻게 임금이 유해를 보내는 죄인을 어떻게 향청에 데리고 오느냐. 그래서 투서가 들어가는 거죠. 금은고와 시초 몇 장만 가지고 혈일단신으로 무트로 온 거죠. 그 금은고 판에 55억이라는 그 분이 시체를 써서 그 새겨놓은 그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천리 남쪽 바다 밖에서 홀로 북쪽을 바라보며 떠나갈 때 오늘 밤의 이별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직 뒷날의 기약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탐라 순력도는 학술적인 그 가치도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코드들도 많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 화첩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 김남길, 화궁 김남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목사가 올 때 이제 자기 이제 망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데려온 사람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림을 너무 잘 그렸거든요. 한 화면 안에 거의 모든 중요 시설을 다 이렇게 담아놓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영상 목사가 제주 들어올 때 이렇게 데리고 온 전문 화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제주도에 화공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쪽을 아무리 뒤져봐도 김남길, 화공 김남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림을 그린 이의 기록은 탐라술력도 서문에 남아 있습니다. 화공 김남길. 제주의 생활상과 모습은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공간 구성과 자유분방한 필치, 이는 분명 당시 중앙화단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도화서가 있어가지고 소위 그림 그리는 공무원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지방화공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그 희박해.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반이 되면은 유림 중에 굉장히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개성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주 문자도나 제주 지도를 그리게 했던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방화공이라는 것은 양성수가 없고 손재주가 좋은 그 공장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림 그립니다. 다른 지역은 어땠을까요? 조선 후기에는 궁중화원에서 지방으로 화공을 파견합니다. 동시에 지역 군영에 근무하는 제지화원도 존재했는데요. 단박이라는 사람은 이 동네 부의 소속이 되었던 바로 제지화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출생하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어요. 근데 보통 1741년에서 42년에 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760년 변박이 그린 동래부 순절도.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에서 왜군의 침략을 받아 싸우다 순절한 부사 송상영과 군민들의 항전 내용을 담았습니다. 출영외관도는 1783년에 변박이 출영에 위치했던 외관의 전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가운데 위치한 중산이라고 표현했던 지금의 용두산입니다.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으로 나뉘는데요. 이 용두산 중심으로 동관이 외교와 무역을 담당했던 그런 동관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위치한 곳이 일본 사신들의 숙박을 했던 그런 곳을 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인물이라든가 건물, 배 여러 가지 배치되어 있는 그런 요소 요소마다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서 내려본다 그 조감도의 기법으로 그런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능숙한 묵법 그러한 필법들을 써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지만 특유의 개성이 담긴 그림을 남긴 지방화원들. 그중 제주에는 지방화공에 대한 기록이 전무해 탐라술력도를 그린 김남길의 화풍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에서 특히 또 지방이라도 그 당시 제주도는 이제 해외라고 인식될 정도로 이제 중앙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벌어진 행사라든가 또 그러한 것이 지방의 화사에 의해서 그려졌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전체 회화사나 또는 문화사나 이러한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림, 화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육지에서 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에서 육성을 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로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주 지방 화사로서의 탐라화사 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주를 기록한 또 하나의 유물, 제주 12경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탐라 십경도와 탐라 순력도에 이어 제주 옛그림의 계보를 잇는 제주 12영도. 제주만의 독창적 회화 형식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번에 처음 제주 12경도가 대중에게 공개되죠. 제주의 12경을 그린 것은 처음이에요. 그동안 이제 제주 그림 그러면 이제 탐라 십경도라고 하는 이제 이익태 목사가 화기 발문을 쓴 그림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실물은 전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제주 그림의 원조였고 그 뒤로 한 10년 채 못 된 상관에 이영상 목사가 탐라 순력도를 제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화가를 김남길이라는 그 제주도 지역 화가를 동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익태 목사의 탐라 십경도도 아마 김남길이 그렸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글을 쓰면서 제주 지역의 김남길 화파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했고 그런 화파가 형성이 되면서 제주도를 그리는 방식의 전통이 이렇게 확립이 된 거죠. 구도라든지 필법이라든지 혹은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전통을 이어서 19세기까지 계승이 됐다고 하죠. 뱃놀이 모습을 담은 병담 범주는 물론 수직으로 쏟아지는 폭포를 두고 활쏘기 장면을 담은 현폭사후, 일출 장면을 그린 성산관일까지 제주의 모습이 변주되어 재탄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또 다른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남겨진 것을 다시 보는 일, 그 의미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기록이라는 고정된 물체를 그 기록을 읽는 사람이 이용해서 역사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용되는 어떤 대상으로 기록을 위치지었어요. 그런데 현대기록학은 그 기록과 그 기록을 읽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의미체, 이것을 기록학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록관에 가서 기록을 읽고 우리가 거기에서 새롭게 생각해낸 것들, 기록관에서 하는 대화들, 그것은 과거의 기록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그 기록을 본 다른 사람과의 대화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의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탐라 순력도와의 대화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41장의 그림 안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아직 발견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륙에 있는 중앙 화단의 어떠한 작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이게 뭐가 특출나냐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요즘은 이러한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름이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 이를테면 민화라든지 그리고 지방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독창적인 거를 찾아내서 어떤 회화사적인 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 풍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조선시대 유일무이한 기록화첩 탐라 순력도, 특히 그 미학적 가치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폭포 그림들은 회화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평가받는데요. 산수화 부분에서 이 폭포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폭포 그림이 총 정방폭포, 그다음에 천지연, 천재연, 서귀포 쪽에 가장 유명한 이 폭포 세 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재연하고 천지에서는 사후가 벌어져요. 그게 이제 활쏘기 대회를 얘기하는 거고 정방폭포는 탐승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남길이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이 이 폭포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천재연하고 천지연 그 그림은 거기서 행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이 더 강한데 정방폭포는 탐승이거든요.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거기 보면은 위 상단에는 소나무를 그려놓고 이 폭포는 천지연하고 천지연처럼 하면 가운데다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방폭포를 왼쪽으로 뺐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소나무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무를 김남길이 41폭에다가 남겼는데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이 정방폭포의 소나무 그림이에요. 거기에 소나무가 옛날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가면은 몇백 년 된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세월도 알 수 없는 소나무가. 그래서 그 경치를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도사린 소나무는 빼어난 옛날의 절개로 바위에서 물러나 흐르는 시내에 넘어질 듯하네. 여러분들이 정방폭포에 가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소나무 그늘도 좋고 소나무 향기도 좋지만 거기에서 쏟아내려지는 폭포예요. 근데 그 폭포에 가까이 가면은 무지개가 보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바로 김남길이 이 정방폭포에 무지개를 그린 조선 최초의 화가라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또 어떤 식이냐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에서 다 본 무지개의 표현입니다. 거칠게 쏟아지며 만들어내는 물보라와 마법처럼 생기는 무지개. 우리는 한 장의 그림을 통해 300년의 시간을 넘어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주대종소법이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주 목사와 판관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군졸들이나 시중들은 작게 그리는 방식인데 이것은 서양에서는 하이어레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중요 인물만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작게 그리는 방식에서 어떤 그 차별을 두고 있는 위계 질서의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고분벽화의 요소가 제주도에 그 당시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냥하는 모습을 담은 교례 대렵. 긴박한 순간을 포착한 그림에는 의외의 장면도 숨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은 사슴을 쫓는 병사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말은 따라 도망가고 떨어진 병사는 허겁지겁 말 잡으러 가는 이런 해학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코믹성이나 풍자화로서의 탐라술력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귤림풍악하고 고원방고예요. 귤림풍악하고 고원방고는 귤나무 숲을 그린 거예요. 귤나무 밭을 그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귤을 금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망경루 후원 귤림에서의 풍악도 다양한 종류의 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귤나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귤나무가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과 빨간색을 합치면 뭐가 되죠? 주황색이 되죠. 그렇게 또 합쳐놔요. 그래서 색깔을 그렇게 겹치기도 하고 특히 노란색을 그릴 때는 금칠을 한 그러한 귤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에게 진상하는 거고 또 진상된 이 귤이 선대의 그 왕들의 제사에 쓰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귤이 가면은 황감제에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김남길이 그걸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칠을 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은 제주의 화풍으로 제주식의 기법으로 제주를 그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나술력도는 회화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이런 수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유의 감각과 관찰력으로 탄생한 시대의 걸작 탐나술력도는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탐나술력도는 제작 주체라든가 제작 동기 제작 연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자료입니다. 18세기 초반에 그 풍속을 직접적으로 마치 지금의 영상 자료처럼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 탐나술력도는 국보로서의 역사적,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속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기억의 형태로 소환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뿌리를 찾는다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뿌리를 찾는다는 건 나의 조상이 누군지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의 생각 방식이나 현재 우리의 삶의 습속들이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것과 어떻게 연관지어지는지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라 장촉으로 시작해 호영금소로 끝나는 담나술력도 짧은 시기 다양한 지적과 생각이 41점의 그림에 나타납니다. 보길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는다는 뜻의 호연금서. 파직을 당해 가는 길에도 우연한 마음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주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와 기록에 소임을 다한 만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개인의 흔적에 머무르지 않고 특별한 기록으로 남긴 작품들은 기억을 소환하고 이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이 기록이자 지도였던 시대. 하지만 탐나술력도는 단순히 통치 행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을 함께 담아냈기에 더욱 중요한 자료입니다. 탐나술력도는 굉장히 짧았던 이영상 목사의 어떤 제주살이의 기록이 담겨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탐나술력도를 본다는 것은 300년 전, 302년 전의 옛 사람들이 어떻게 제주를 기억하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제주를 볼 때 어떤 것들을 또 기억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조선시대의 기록화첩 탐나술력도. 제주를 그려낸 이들은 정성스러운 기록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까요? 변화무쌍한 기록의 시대 속에서도 그림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는 깊고 단단한 울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